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 베드로 사도자 축일이자 김은주기 20주기 군에서 죽어간 젊은이들을 위한 추모 미사입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입당성가 291번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녀의 이름으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김은중이와 군의문사 또는 전의기영 중에 이렇게 의문사로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난 이분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또 그 가족들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또 가족들 안에서 소중한 이 가족에게 이렇게 죽음이 정말 존중되고 또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이 미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양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다시오 저의 큰 다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 교회를 세우셨으니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원로들에게 같은 원로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증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있는 하느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에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으뜸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셔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사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사순 담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순 시기는 온 마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또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군에서 또는 의경이나 전의경으로 이렇게 가서 복무를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이 사순 시기를 지내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주 괴로운 이런 그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후 사막으로 성령께서 사막으로 이렇게 내몰으시면서 그쪽에서 지내시도록 했어요. 40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시면서 유혹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통이 올 때에 여러 가지 유혹에 시달리시고 정말 국가가 또 정말 그 이웃이 이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제대로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의문을 갖고 또 그런 데 대해서 대단히 고통을 받으면서 정말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가 이런 시련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이런 시련을 이기시고 그리고 또 당신께서 정말 너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런 시련이 겪고 슬픔과 또 좌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밝혀지고 또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참된 인간이 무엇인지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이러한 사순 시기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지내셨습니다. 하느님께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그 시기를 거치면서 그런 시기가 당신이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이런 그 시기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나가시면서 우리 삶을 이렇게 함께 관통하시면서 함께 하신 이 주님의 이 순환의 이 시기를 지내면서 하느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이 시기가 복된 삶으로 지나갈 것이고 또 우리의 가면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이런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나라가 좀 더 인간을 사랑하는 또 아끼는 이런 사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사순 시기에 우리는 오늘 김은 요한 비안내 중에
중위의 20주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졌듯이 김은 중위의 사건은 한국의 대표적인 군의문사 사건입니다. 1973년에 김은 중위가 우리 곁에 있었다면 아마 지금쯤 45세 중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김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25세 꽃다운 나이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초소에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한 유가족의 가슴에 또다시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운 세월의 진실 공방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김중희의 자살에 대한 여러 의문과 유가족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무시되곤 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생명을 잃은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태도에 많은 이들이 무척 실망했습니다. 중위인 장교의 저 죽음도 그렇다면 병사인 우리들의 자녀들의 그 죽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20년 동안 가족들이 당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국방부는 김은 중위를 순직으로 결정했고 국가보훈처는 그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습니다. 그제야 김은 중위의 장례미사가 봉헌되었고 김은 중위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아직 김은 중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숙제는 남아있지만 늦게나마 국가가 그의 죽음에 예의를 표한 것은 작은 희망이 되어줍니다. 사실 어떤 의뢰의 말도 김은 중위 가족 그리고 수많은 군 사망 사건의 가족들이 겪어야 했을 고통을 달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고통은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국가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고 그 죽음이 역사적으로 의미를 갖게 될 때만이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징병제의 국가입니다. 징병제 국가에서 군에 온 젊은이들의 생명과 건강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원칙을 확인하고 보장하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징병제로 이렇게 복무하는 아이들이 또 이렇게 그의 생명과 그의 건강을 잘 키우고 또 그 복무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내놓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숭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복무하다가 다시 또 사회 또 가족의 품으로 들어와서 또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갈 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선해야 할 사목적 배려는 생명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 수호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불가침성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떠한 생명도 소외되거나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인간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생명의 수호에 힘써야 합니다.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와 국가의 무책임으로 인해서 또 다른 김은 중위가 생겨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모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인식하고 작고 약한 생명이라도 끝까지 지켜나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일반적으로는 자살률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그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곳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과
또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통해서 아마 이런 일이 정말 결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원중의 20주기 미사가 이곳 명동 대성당에서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이를 비롯해 그동안 소리 없이 죽어간 숱한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을 위로하고 앞으로도 이 땅에 억울한 죽음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원중의 유족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로 군에서 아들을 잃은 유족분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님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 중에 함께 걸어가시고 지나가시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생명이 소중하고 인간이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믿고 또 그러한 가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주시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님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드님의 희생이 우리 공동체를 더 큰 폭력에서 건져냈고 또 아드님의 죽음이 미래의 아들들의 죽음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군에서 죽어간 젊은이들이 평화의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이 기도합시다. 가톨릭에서 죽음은 생명의 마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 주님의 품에 안겨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함께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생명의 존엄성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합시다. 세상을 떠난 젊은이들의 영혼이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으시기를 기원하며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느님의 은총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봉헌성가 210번 부르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기도와 제물을 받아들이시어 목자인 베드로 사도의 인도로 저희가 신앙을 온전히 보존하고 영원한 상속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아버지께서는 양떼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보호하여 지켜주시려고 복된 사도들을 목자로 세우시어 성자를 대리하여 양떼를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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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염안드레아와 보호자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훈, 요한 마리아 비안내와 의무 복무 중에 군에서, 경에서,
목숨을 잃은 모든 젊은이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하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앉으시겠습니다. 성채성가 153번 부르시겠습니다.
163번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가 복된 베드로 사도의 주기를 지내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이 구원의 잔치가 저희에게 일치와 평화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 이 미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미사를 주례해 주신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주기형님 그리고 군정교구장 유수일 주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원중이와 여러 군인들의 죽음을 잠깐 생각하는 죽음의 의미를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을 청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모실 분은 정치인입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당대표신데요. 성전에 정치인을 모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해 19주기에도 미사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김은중이 죽음의 의미, 진실을 밝히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신 분이라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유승민 대표님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뒤에서 오고 계시는군요. 네. 오늘 유승민 대표님 말고도 뭐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방부 경찰청에서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네, 밖에서 오신 분들 중에는 유승민 대표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줄은 모르고 왔습니다만은 다르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리 김은중이 아버님, 어머님 또 가족들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8년 동안 있으면서 제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늘 자책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군 의문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방부를 상대로 철저한 조사와 또 가족들에 대한 위로 또 그 순직 처리 또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까지 여러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많은 게 부족해서 오늘 이렇게 20주기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국회와 정치권이 우리 자식들이 군에 가서 정말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다 같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경린 강론 중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김현중이가 살았으면 45, 우리 나이로 46이 됐을 것이고 아직도 군인이라면 아마 대령쯤 됐을 겁니다. 다음은 김은중의 육군사관학교 동기입니다. 박기범 씨의 추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반가운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그리움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그리움조차 일상의 작은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행복한 날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기도 합니다. 다시는 그리운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참 좋은 오랜벗이 있었습니다. 같이 나눈 많은 추억, 함께 당한 그 많은 괴로운 시간, 이따금씩의 갈등과 하해, 그리고 세월의 격동이라는 지난한 과정들을 오롯이 우리 둘의 가슴에 담아 삭혀낸 참 오랜 벗이 있었습니다. 그 벗이 그렇게 허망하게 지나간 자리에 흘러남아 함께 나눴던 그 추억이 어느 때고 불쑥 찾아오는 사무친 그리움이 돼 아파했던지도, 그래서 잊으려고 애썼고 그러다가도 어슴푸레해지는 그의 모습과 그 무렵의 추억을 더듬느라 애를 태웠던지도 벌써 20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빛바랜 사진첩 같은 화랑대의 옛 모습을 어렵게 떠올려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꿈과 희망이 있다고 믿었고, 우리가 정이라 배웠던 그 언어로 국가와 민족,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군인의 길에 대해 날마다 저마다의 일기를 써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건대 결탄코 녹록지 않았던 생도 생활이 20년 전의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지금, 그래도 아직 제 기억엔 훈이의 땀으로 커다랗게 흰 얼룩이 핀 진녹색 근무복과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던 피딱지가 내려앉은 오른손, 그리고 너무 뛰어 반쯤 달아 없어진 전투와 뒷굽의 기억이 바로 어제 본 모습처럼 생생히 다가옵니다. 훈이의 생도생활은 대부분의 동기보다 유달리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훈이가 억세게 운이 없게도 혼자만 유독 심술궂은 선배들만 골라서 만나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그때 우리가 가졌던 훈이의 배경에 대한 작은 질투심 때문에 더욱 그리 됐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도 다시금 그 안쓰러웠던 삶의 단편을 추억해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훈이의 찡그린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힘들다는 말도 역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훈이는 남들보다 더 힘들어도, 손해를 좀 봐도,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저 담담히 뭐 그리 넓은 가슴이라고 받아내기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막을 내릴지 몰랐을 25회 그 짧은 삶을 훈이는 그렇게 쉴 틈도 없이 아름답게 수놓아 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믿지 못할 황망한 그 죽음 이후로 순직이라는 당연한 처분을 받기까지 어떤 이에게는 짧았을 그 길을 돌고 또 돌아 어렵게 어렵게 국립묘지 한켠에 순직이라는 이름으로 영면에 들기까지 19년이 걸렸습니다. 참부로 많은 우여곡절과 비턴으로 점철된 19회라는 길고 긴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군 당국은 여론에 떠밀려 수차례에 걸쳐 재조사를 진행했지만 정작 그 많은 인원들이 한 것이라곤 유가족들을 비롯 양식 있는 지식인들이 합리적 근거와 논리적 이론으로 제기한 수많은 타살 의혹을 사살로 꿰어맞추기 위한 억지 논리 만들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순직 권고를 받고서도 이 처분을 수용하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은 군당국이 군내 의무사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지난한 질곡을 지나오면서 정말이지 아집으로 뭉쳐진 초롱속만 같았던 군당국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난 것은 훈이의 그 참담한 죽음이 남긴 역설적인 선물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비견컨대 이 한방울에 지나지 않은 작은 변화가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감히 상상해 봅니다. 그것은 군당국이 지난날의 과오를 깨끗이 인정하고 저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진실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훈이가 왜 어떤 이유로 그 참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에 대한 솔직한 양심의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막으면 홍수가 됩니다. 훈이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이 그 역설적 선물이 우리들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다시는 이 땅에 훈이와 같은 슬픔과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군 중위 김훈이 그 죽음과 맞바꾼 희생이 우리 군내에 끊임없이 흘러내려야 할 영원한 정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도록 여기 남은 우리 동기 벗들이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이것은 이 생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 산자의 피할 수 없는 의무라 생각하기에, 그리고 적어도 훈이가 살아 지키고자 했던 삶의 가치만큼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반의 성공, 그리고 진실을 향한 새로운 출발선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추모식을 계기로 우리 동기들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내년 21주기에는 조금 더 웃으며 그 아름다웠던 삶을 추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누구보다 세상을 아름답게 산 사람, 푸른 군복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던 훈이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들을 갑자기 잃고 20년 동안 아버지는 오직 아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김은중이의 아버지 김척 라우렌시오 예비역 장군을 모시겠습니다. 20년 전 판문점 홍동경비구역 JSA 이사일 집회에서 임무 수행 중 억울한 죽음을 당한 고 김문중의 아버지 김척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수많은 군 의문사 유족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염수정 추기경님께서는 김은중이를 포함한 수많은 군 우문사 유족의 명예와 인권을 위해 추모 미사를 직접 집전해 주셨습니다. 추기경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참석해 주신 군종교구장 유세일 주교님께 감사드리고 지난 19년 동안 김원중이 추모 미사를 집전해 주신 김성훈 신부님, 박홍 신부님을 비롯하여 여러 신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9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김원중이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그라라 수녀원 강유리 안나 수녀님을 비롯한 모든 수녀님들 그리고 최일애나 수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김원중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오늘의 미사를 위해서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인권연대 사무국장 오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 우문사 유족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국민권익위원회 문무철 조사관님을 비롯한 여러 조사관님과 20년 동안 김원중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김원중의 육사 52기 동기생들과 김원중의 아버지 육사 21기 동기생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원중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미국의 재미 법의학자 노효수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원중에는 2017년 8월 31일 19년 만에 순직 처리되었고 2017년 11월 28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국방부는 19년간 사건을 은폐 조작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범인을 잡고 법적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법치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끝으로 김은중의 유족은 추모 미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노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보가 서서 미사 끝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90번입니다.
성가책 뒷면에 있는 평화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힘,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주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